자, 2022년도 4월 27일, 자, 어피트에서 아주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인가 아마 그렇죠. 그 코인처럼 거대하게 사기를 칠 준비가 모두 끝났다.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을 목적을 두게 되면은요, KS 코인이 어떻게 작전을 치면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가. 그 혜택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없는 이야기 하려고 하자니 참 힘드네요. 자, 이 시장에서, 이 코인 시장에서 사기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당 1억 원짜리를 KS 코인이 미래희망 우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KS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KS 코인의 미래 염원에 대한 가치 주당 1억 원입니다. 주당 1억 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 이 작전이 100% 성공을 하게 되면 주당 1억 원짜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아이디를 4개를 만들어서 저희 카페의 국민기업 관성에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주당 1억 원짜리를 4주를 최대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6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게 KS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코인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한 수익금이 전부 다 금융소득으로 연결이 된다. 금융소득으로 연결이 되면 KS 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오르겠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자, KS 코인 무료로 주당 1억 원짜리를 줄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주겠다. 주당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KS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한 주씩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는데요.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닉네임 4개 만들면 최대 4억 원이다. 자, 그리고 한 명의 회원을 유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10주씩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당 1억 원이면 1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KS 코인이 해외 거래소 상장 시 전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나도 사람이다. 내가 부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닌데 내 돈, 내가 공짜로 주고 앉아가지고 내가 내돈 주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내 돈으로 사게 될 텐데 공돈으로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상장되면 내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내가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공짜로 돈을 나눠주겠는가. 제가 미리 분명히 여기다 못 박았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S 코인 상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외 거래소. 자, 여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1박 1편. 자, 2편. 자, 이 자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카이버 네트워크 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 코인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률이 높다.
물론 뭐 100%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이 코인들이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쳐먹는가? 카이버 네트워크가 사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코인 시장의 사기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S 코인이 주당 1억 원짜리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이 코인, 자, 이런 코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카이버 네트워크가 뭐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얘 혼자서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 코인의 미래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이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KS 코인 곧 상장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100%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지금 80% 능선, 8부 능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KS 코인이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작전세력은 첫 번째 누구냐? 화폐를 발행한 놈이 작전세력이다. 화폐를 발행한 놈이 작전세력이다. 여러분들이 이 코인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비밀은 딱이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코인 안 줘요. 난 코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KS 코인 상장하게 되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한 주씩밖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물량을 많이 풀면 내돈 주고 내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많이 주겠습니까? 자, 그게 이유가 되겠지만, 물량을 많이 풀게 되면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데 작전이 힘들잖아요. 자, 이 코인이 발행한 놈이 앉아가지고 주가를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가다가 안 주다가, 자, 여기에서 물량을 이제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갈 때 어쩔 수 없이 물량을 팔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끌고 올라가는데, 이게 주가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화폐를 이빨이 많이 찍어가지고 그냥 다 눈탱이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눈탱이 치는 시기 옵니다. 자, 오는데, 이때에도 눈탱이 친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주가를 끌고 올라가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빼앗깁니다. 물량을 빼앗겨요. 자, 그만큼 빼앗길 때 수많은 커뮤니티, 이 회원들이 이 카이버 네트워크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주당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200원인데, 대충 잡아가지고 100원이라고 칩시다. 제가 100원대에서부터 올라간 거로 알고 있으니까. 자, 100원서부터 지금 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게 몇 배입니까? 70배가 올라간 거예요. 자, 7,000%가 올라간 건데, 이놈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등골을 빼먹는가? 자, 국민기업 관성이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제가 주당 4억 원짜리, 주당, 한 주당 1억 원짜리를 4주씩 내가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해외 거래소에서 70억 명을 상대로 제가 사기를 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사기를 칠수 있는 판을 내가 이제 이미 다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놨는데 내 새끼부터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찾아오는 놈들한테 너희들 내가 주당 4억짜리 내가 만들어 줄게. 해외 거래소 상장시켜서. 그래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내가 눈탱이 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1억씩 나눠준다니까? 4억씩 나눠준다니까? 그런 판을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많이 풀어 놓으면 끌고 올라갈 때 힘들 거 아닙니까?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버 네트워크가 정말로 내 이야기대로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돌아가는 꼴이 이렇게 돌아간다. 자, 이렇게 해서 끌고 올라갈 때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빼앗겨요. 왜? 상장을 시키고 나면 거래소에서 물량을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물량을 풀어야지 뭐 거래가 되고 상장을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도 물량을 빼앗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한 목표가 얘가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주당 1억 원짜리다. 우리 카페 이 KS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 희망 가치가 이 염원에 대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래의 염원의 가치가 1억 원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 원까지는 내가 못 끌고 올라가도 1000만 원까지 끌고 올라가겠다든가, 아니면 100만 원까지 끌고 올라가겠다든가. 아, 박근혜 씨 1억 원인데, 예? 그 10분째 일을 하면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뜻을 100분째 1로 그냥 확 꼬리를 내리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빼앗기기 때문에 내 목표가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물량을 바닥에서부터 많이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회수해야지. 자, 지가 돈 받고 코인을 팔아서 끌고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끌고 올라가면 물량을 많이 빼앗기니까 이거 10만 원까지 언제 가겠냐고, 만 원까지 언제 가겠냐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 내가 돈 받고 여기서 10억 원어치를 팔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끌고 올라가서 20억 원어치를 만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다시 빼는 겁니다. 주가를 빼서 자, 10억 원어치를 팔아 가지고 2억 주고 다시 다 몰수를 해. 환수를 시키는 거죠. 물량을 다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뚫고 올라가. 그래서 50억을 만들었어. 시총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년 동안 주가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100원에 팔아가지고 1000원에 팔고 다시 100원에 다 주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밭다리 잡지 마세요. 자, 여기 2000원까지 끌고 올라가서 자, 2000원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몇달 동안에 100억 원어치를 팔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0억 생긴 돈으로 다시 7토막을 내. 그래서 700원에서 1년 동안 아니면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물량을 다시 다 주서. 그러면 이 사람 손해봤어요? 이득이에요. 이득이죠. 내가 푼 돈으로 2300원에 끌고 올라가서 다 팔아먹고, 그리고 100만 주를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80만 주를 다시 7토막 난 돈으로 50억의 자본금 가진 것 같고, 5억 원으로 다 물량을 회수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회수 끝났잖아. 내가 푼 물량, 내가 발행한 물량을, 내가 1000만 주를 발행을 했는데 100만 주를 빼앗긴 거 내가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 80만 주 회수했네.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10만 주더 걷어. 그리고 나머지 10만 주더 걷어.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시 주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만 주 해서 100만 주다 회수하고 다시 끌고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서 50억 원어치 팔아서 5억 주고 환수하고 다 물량 다 뺏어 먹고 45억 챙기고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이번에는 판을 키워. 그래서 5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아. 그리고 다시 500억 챙겨놓고 다시 50억 갖고 물량을 회수해. 그리고 다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450억 버는 거잖아.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하잖아. 자, 여러분들이 카이버 네트워크를 화폐를 발행한 회장을 알고 있으면, 사장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부 정보를 잘 알아? 몰라? 잘 알잖아요. KS 코인 작전 세력이 나라니까? 내가 주체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주씩 최대 미래 희망가치 1억 원짜리를 아이디를 4개를 만들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자, 해외 거래소 상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줄때 공짜로 줄때 받아 처먹어라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KS 코인을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멋지게 전 세계를 상대로 내가 사기를 처먹겠다라고 이렇게 판을 크게 벌려놨잖아. 이제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내 새끼인데 내 새끼부터 먹여 살려야지. 아프리카, 일본 놈들, 미국 놈들, 태국 놈들, 중국 놈들 상대로 내가 그 놈들 배 불려줄 일이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줄때 받아 먹으라니까.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모든 가상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가는 판때가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왜 돈을 못 벌어?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저스틴 선이 있죠. 저스틴 선, 비트토렌트 한번 이야기할까요? 자, 비트토렌트. 자, 이렇게 해먹은 거예요, 이게. 자, 이게 0.0003원에, 0.0003원에, 3원에 저스틴 선이라는 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끌고 올라가서 다 팔아먹고, 자, 여기에서, 자, 100, 예를 들어가지고 50조를 팔았어요, 50조. 여러분들 저스틴 선돈 팍팍 쓰는 거 아시죠? 여기서 수십조 벌었을 겁니다. 최소한 50조 이상은 못 벌었겠어요, 그 새끼가.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다 눈탱이 당했다. 그러면 이런 눈탱이를 조장한 놈은 또 누구냐? 거래소다. 거래소가 조장한 거예요. 그놈이 두 번째 작전 세력이야. 그러면은 코인을 발행한 놈은 우두머리고 두 번째 조폭은 누구냐? 거래소다. 이놈들이 둘이서 아싸움적으로 헤쳐먹은 거야, 여러분들 주머니 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저스틴 선이 정말로 사기꾼이면, 사기꾼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70조를 갖다가 벌어먹었으면 나머지 10조로 풀어서 이 물량을 다시 다 회수를 해야지. 더 크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얼마까지? 자, 0.001원. 자, 이거 10원, 100원까지 끌고 올라가면 돈이 천조, 만조까지 들어올 텐데? 이 새끼가 사기를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쳐먹겠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속고 돈을 버시는 게돈 벌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리고서 이 동영상 1시간짜리 보세요. 대한민국 이게 거대한 사기꾼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고 앉아가지고 이 밥그릇 큰 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나 이렇게 살았으니 내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진짜로 사기를 칠지 아니면 정말로 저 새끼 판을 크게 움직이는 놈인지 한번 이 동영상 들어가서 보시라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 시장이 몽땅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이 코인이 유난히 혼자서 이렇게 유난히 이지랄을 떠는가? 여기에는요 속내막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 때나 주목받고 싶은 거야. 이거 아마 내 생각이 100% 맞을 겁니다. 야, 나 10,000원까지 갈 거야, 10만 원까지 갈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가상화폐가 너보다 더 잘난 놈이 앉아가지고 다 거꾸러지는데 너는 왜 올라가니? 이놈,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을 갖고 있는 놈이 꼭나 같은 놈이래니까? 나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 대신 얘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놈이라니까.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앞서 얘기했던 비트토렌트 같은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이 아니라 얘는 마인드가 틀린 놈이야. 그래서 나 물량 안 풀어. 자, 너한테 70억 받은 돈 내가 10억에 몽땅 다 회수해서 또한번 거대하게 이번에 100조, 뭐 예를 들어 50조를 팔았다면, 자, 5조 갖고 물량 다 회수해서 나 이거 100조짜리로 만들 거야 라고 얘는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올라가는 거야. 왜? 돈을 벌었으니까. 벌은 것만큼 내가 쓰면 되잖아. 50조 벌어서 4조 갖고 회수해 가지고 물량 다 걷어 먹고
70% 80% 걷어먹고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서 1년 내내 회복을 못할 때얘 1년 내내 올라가겠다는 뜻이잖아. 이게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이게. 모든 가상화폐가 다 거꾸로 질 때, 아, 이 새끼는 마인드가 틀리다니까? 이 차관성이하고 똑같은 새끼라니까? 내가 버는 거에서 너희들이 그만큼 걷어준 돈으로 내그 종잣돈으로 또 끌고 올라가서 판을 크게 벌려볼게 라고 판을 지금 흔드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제가 똑같이 할 거라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그게 줄 때, 내가 전 세계 70억 명을 상대로 내가 거대한 판을 꾸미고 사기를 칠 때, 거기서 벌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1억씩 줄 테니까 협조하라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는 이거보다 더 크게 반을 벌릴 놈이라니까? 뭐를 근거로? 나는 여기에서 버는 돈으로 금융 투자를 할 사람이야. S&P 나스닥 자그마치 6년 동안 번 수익금이야. 내가 여기서 1조, 10조, 100조를 버는 돈으로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 거라니까. 돈을 벌은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디파이 뭐 수익률도 나눠주고 스테킹으로도 수익률 나눠준다니까. 몇십 프로씩?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나를 믿겠어?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이 자료 준비하는데 6년 걸렸다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줄때 받아 먹으라고. 자, 카이버 네트워크가 그렇게 움직인다. 나는 이놈의 속내막을 알고 있다니까? 나는 이놈보다 더한 놈이야. 더 크게 판을 벌릴 놈이라니까. 뭐를 근거로? 카이버 네트워크가 뭐 수익성이 있나? 이 코인이 미래 가치가 뭐가 좋아? 요새 뭐 스왑한다고 하니까 그런 호재 뿌려가지고 올라가지? 나는 이런 호재 갖고 세상을 움직일 놈이 아니라니까. 뭐로? 이거로. 이 실전 수익률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내가 S&P 나스닥 파생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버는 이 수익률로 KS 코인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이 돈으로 이 종잣돈으로 여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영업이익금을 남기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한테 몇십 프로씩 매달 배당금을 지불하게 될 거라니까. 그러면 이 수익률이 좋으니 아니면 이 디파이 시스템 수익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 스왑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뉴스 공시 이 수익 근거가 없는 그래도 올라가잖아. 이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방법이지.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지코인 한번 볼까요? 자, 도지코인. 이거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주체 세력이 다른 코인하고 좀 틀려요. 자, 도지코인이 오늘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잖아요. 자, 이거 누구 때문에 움직입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움직인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의 힘을 믿으니까. 근데 불가능해. 힘들어. 왜?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보기엔 코인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차라리 지가 코인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든가. 트위터를 인수를 해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도지코인의 사용처를 만들어서 수익이 근거가 되게끔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50몇 조라는 돈이 들어간 건가? 55조인가요? 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하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의 마인드는 틀리다. 언론의 자유, 개개인의 자유, 이런 공익성을 두고 지금 큰 판을 벌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못지않게 이 대한민국에서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밥그릇 또한 적지 않은 놈이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일론 머스크는 나보다 한참 동생 뻘밖에 안 된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돈 버는 기술로 월가에 취직을 했어도 연봉이 1조는 넘는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판을 못 떨어지게 사기를 치려고 준비를 해놨다니까? 오랜 세월 동안, 20년 동안 기획을 했다니까? 뭐로? 국민기업 관성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전 세계를 상대로 내가 판을 벌리는데 내 새끼들부터 먼저 챙겨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주당 1억짜리를 한 사람당 4개씩은 줄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KS코인이 이렇게, 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차트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매수를, 물량을 끌고 올라가서, 물량을 안 풀어요, 내가. 내가 물량 안 푼다니까. 안 풀어도 어쩔 수 없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 억지로라도 불가능하게, 마지못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풀다가 보면 물량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1억 원어치를 팔아서 끌고 올라가가지고, 자, 여기서 10억 원어치에서 돈 받고 팔어. 어쩔 수 없이 물량 빼앗긴 거 다시 1억 갖고 회수해. 9억 남았잖아. 자, 9억 갖고 다시 끌고 올라가. 물량 다 회수하고. 그리고 여기서 50억 원어치를 팔아. 50억 원어치 팔아서 45억 챙기고, 5억 갖고 여기서 다시 물량 회수해. 전량 다 회수 못하지. 70% 80% 회수해. 그리고 끌고 올라가면 이제 원금에 파는 놈들 물량, 그 다음에 한5% 10% 먹고 파는 물량,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를 빼. 그렇게 해서 90% 회수하고 다시 50억짜리를 100억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100억짜리 만들어서 500억 원어치를 팔어. 그래서 500억 원어치에 10분지 1을 다시 내가 돈 주고 사. 왜? 이거 만 원, 10만 원. 아, 그, 이 코인을 맺는 놈의 대가리에 이미 작전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100억 원어치 팔아서 10억 원 갖고 물량 회수해. 그리고 다시 끌고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내가 벌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줄때 받아 먹으라고, 이 새끼들아. 공짜로 줄 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요구를 하겠습니까? 자, 이 프로젝트는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 시 전면 일시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돈, 내가 공짜로 주고 내가 끌고 올라갈 때 내가 벅차면 작전이 힘들다. 그래서 한 주씩밖에 못 준다. 그래서 한 주의 가치가 미래 우리 카페 회원들의 염원의 가치가 1억 원이다 라고 책정을 한 겁니다. 판을 크게 그려야 1억 원까지는 못 가도 1000만 원을 가든가 아니면 100만 원에서 꼬리를 내리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기회 줄때 받아 먹으십시오. 이제 그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자, 1억 원,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다 까발려가지고 알려줬으니까 눈치 깔 사람들은 빨리빨리 까시고 제 밭다리를 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